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때 그 링크에 해당되는 글을 화면에 표시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즉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topic 뒤에 JavaScript라고 하는 저 파라미터를 끼고서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JavaScript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것을 가공한 다음에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송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언제나 생각의 시작은 라우트입니다. 어떻게 라우터와 연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일단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은 게시인가요? 포스트인가요? 게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app.get 그리고 사용자는 topic을 타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정보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요거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야죠. 얘는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뀔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콜론 그리고 i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바뀔 수 있는 이 정보가 id가 되는 겁니다. 이 콜론은 특수한 문자예요. function, request, response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뀔 수 있는 정보 path상에서는 id에 해당되는 정보는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었나요? id는 request에 저거는 파라미터입니다. params의 id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죠. 만약에 얘가 name이면 얘도 name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id를 정말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esponse에 send를 해서 id를 send를 해버립시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JavaScript가 됐죠? 제가 Node.js를 클릭하면 Node.js를 샌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d 값을 알아냈으니까 그 id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가져와야겠죠. 자, 그때 사용할 것은 fs 파일 시스템 그리고 파일을 읽어올 때는 read 파일입니다. 그리고 읽어올 파일은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밑에의 id값 그리고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자, read file 클릭 했을 때 예제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두 번째 인자를 utf-8을 전달하면 좀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utf-8 자, 그 다음에 function 그리고 이 callback의 형식은 자, 보시는 것처럼 error와 데이터 두 가지를 받네요. 변수의 이름은 상관없지만 자리에 따라서 갖게 되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자, 에러가 나왔으니까 이 에러는 똑같이 처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에러가 없다면 우리 이제 저 데이터를 통해서 저 파일의 내용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잘 읽어왔는지는 여기 있는 요 response의 send 메소드를 이 callback 안에서 이렇게 send를 해버립시다. 자, 그리고 제가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니까 JavaScript is program language for web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Node.js를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Node.js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잘 나오고 있네요. 야, 거의 다 했네요. 그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줄 순 없잖아요. 좀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뷰.jade 파일 요거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 이 상태일 때 보여줬던 글 목록이 보이는 내용인데 요 밑에다가
저는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가 이 밑에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자, 소스 보기를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이 UI 태그 있잖아요. 글 목록을 나타내는 UI 태그 밑에다가 저는 article이라는 태그를 넣을게요. article은 글의 본문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태그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 article 태그 밑에다가 h2라고 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그 글의 제목이 h2 태그 밑으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 밑에 h2 태그 안에 node.js가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자, 일단은 send 대신에 render로 바꾸고 저는 view를 사용할 겁니다. 자, view.jade 파일을 쓸 거고 자, 두 번째 인자로 주입하고 싶은 데이터 title 값을 전달할 건데 자, 우리가 title은 뭘 하기로 했나요? 우리는 title을 파일명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파일명은 여기에서는 topic 뒤에 따라오는 파라미터가 파일명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파일명을 알 수 있어요? 자, request의 params의 id 프로퍼티를 통해서 우리는 파일의 이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id를 넣습니다. 저장 그리고 h2의 내용으로 title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2가 나오는데 참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node.js를 클릭하면 에러가 뜨네요. 자, 에러가 뜨는 이유를 보니까 이것 때문이네요. topics라고 하는 요 변수가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ul 태그가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topics를 제가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어디 있나요? 여기인가요? 여기에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topic으로 접속했을 때 아무런 파라미터도 없을 때 우리는 readdir를 통해서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을 topics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opics 뒤에 어떠한 그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도 우리는 list가 있는 화면을 지금 표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view를 사용하는데 얘는 topics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topics를 안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jade 파일이 view.jade가 필요한 topics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에러를 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우리가 topic에 특정한 파라미터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카피했습니다. 즉, readdir를 통해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목록을 잘 가져왔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나요? id 값으로 접근한, 우리가 접근할 때 사용했던 저 id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그것을 처리한 코드가 그 이후에 실행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cut 해서 요것을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정리 좀 합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자가 토픽의 특정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readdir를 통해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성공했으면 read 파일을 통해서 id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타이틀의 타이틀이 아니죠. 타이틀의 내용으로 이 id 값을 줬죠. 그리고 앞에다가 할까요? 앞뒤는 상관없습니다. topics의 데이터로는 파일스를 주는 거예요. 이 파일스는 어디서 왔나요? 얘죠. 얘는 readdir을 데이터 디렉토리에 대해서 readdir을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없어졌고 제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클릭한 거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기에 잘 표현되고 그리고 글 목록도 잘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 본문도 출력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description은 좀 길어지네요. description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description 정보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read 파일을 통해서 읽어온 정보는 데이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vue.jade 파일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description을 주면 글 본문을 열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 글에 본문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아시겠죠? 아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 정말 높은 산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넘으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이해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위 미들웨어라고 하는 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존재하는 이 Node.js, 자바스크립트, 또 익스프레스 이것들이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이해하신 겁니다. 고생하셨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좀 쉬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다듬는 작업만 살짝살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